영조는 여섯 명의 부인에게서 아들은 둘을 얻었는데 첫째 후궁 정빈 씨의 효장세자, 둘째 후궁 영빈 씨의 사도세자인데 오늘 주인공은 효장세자의 아내 현빈조 씨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빈조 씨는 시집온 지 1년 만에 남편 효장세자가 10살에 요절을 하는데 연상녀 현빈조 씨는 이때 나이 14살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 영조는 자식 중 현빈조 씨만큼 내 마음 아는 이 없다며 무척이나 아끼며 정성왕후 거처하던 중궁전보다 예산도 더 많이 주는데 신하들은 예법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현빈조 씨는 심성이 고왔으며 부자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도세자에게 잘해 세자도 형수를 마음적으로 의지했다는데 안타깝게도 현빈조 씨는 35살 나이로 요절합니다. 영조는 현빈조 씨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며 빈소에 친히 들리는데 그곳에서 현빈조 씨를 모셨던 궁녀가 눈에 들어 승은을 내리니 이 궁녀가 훗날 사도세자 모함했다 정조에게 사사당한 숙이문 씨입니다. 현빈조 씨는 사후 남편 효장세자의 묘에 합장되었고 영조가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키며 자동으로 정조의 양어머니가 되며 정조 즉위 후 효장세자가 진종으로 추존됨에 따라 함께 효순왕으로 추존되며 1908년 대한제국 순종에 의해 다시 황후로 추존되면서 효순 소왕후가 됩니다.